네, 전일제 국내 증시가 장 시작과 함께 반등이 좀 세게 나오나 했는데 결국에는 이슈가 강한 종목들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의 하락을 좀 궁금해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오늘도 조성호 과장과 시장 들여다보면서 하나하나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 잠실 지점 조성호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조성호의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더 잘 아실 겁니다. 투자 전략을 늘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종목 상담보다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전체적인 포트 상담 위주로 조언을 도와드릴 거고요. 뭐 매매 타이밍, 매매 방법, 뭐 매매 기준 등등에 대해서 조성호 과장님이 또 팁을 주실 예정이니까요. 02-1-4875로 많은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상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조성호의 퍼스트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투자 기법이다라고 오늘 주제를 가져오셨는데 네, 좀 뭐 연말을 마무리하는 주제인가요, 뭔가요? 내년을 준비하는 거죠. 내년에는 제발 여러분 요 준비는 하고 우리 같이 하자 이거고 네. 오늘 코너는 제가 딱히 시황 언급을 안 할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오늘 하루는 이제 약간 교육적인 성격으로 제가 꾸몄고 네. 그리고 요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뭐 좋아요나 즐겨찾기 눌러놓으시면 언제든지 이제 책장에서 책 꺼내듯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투자 원칙이나 뭐 이런 철학을 좀 이제 어느 정도 다듬어 드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네.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오늘 좀 유심히 보시고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면서 하시면은 이제 요게 이제 아주 잘 먹힐 겁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 대부분의 고민이 이거 아닙니까? 이제 종목이 좋아 보인다고 하나씩 넣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종목이 이제 10개, 20개, 뭐 심지어 어떤 분은 제가 70개까지 봤어요. 저기 운용사 펀드 매니저도 종목 70개까지는 잘 안 하는데 우와. 그런 경우 또 어떤 분은 진짜 그 70개 되는 종목을 제가 다 도와드려서 다 정리하는 거를 도와드리기도 했었고. 네. 근데 저도 힘들죠. 그렇게 되면. 근데 본인은 오죽 힘드셨겠어요. 그죠? 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난립해 있으면서 비중도 제각각. 그리고 어떤 종목은 뭐 반토막 나 있고 어떤 종목은 뭐 수익이 좀 나 있는 것도 있고 또 이제 MTS나 이런 거 보면은 한 페이지에 다 나오지도 않는 거잖아요. 뭐 여러 그리고 번. 그리고 잘 가는 종목은 왜 내가 항상 비중을 적게 실을까요? 원래 그래요, 사람이. 왜냐면 네. 보세요. 저 알기 전에 종목 이미 이만큼 물려있죠.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 갖고 와도 조금밖에 못 사는 거죠. 왜 이걸 어쩌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악순환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네. 일단 남은 며칠이요. 전열을 재정비해서 일단은 좀 계좌를 좀 대청소를 좀 이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남은 거래일 동안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뭐 어제 뭐 LG전자가 뭐 상한가 갔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그죠? 그들만의 또 이야기인 거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도 여러분과 저는 물과 기름처럼 또 섞이지 않는 그런 쪽이 계속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좀 이제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그러니까 계좌 대청소를 도와드릴 테니까 상담 신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포트폴리오의 이제 투자 원칙. 그러니까 나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이제 꾸려야 되느냐.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의 기본 개념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 네. 일단 제가 아시다시피 우리 퍼스트 클래스에는 종목을 최대 5개 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죠? 네. 저 이거 철칙으로 지켜요. 그러니까 5개를 꽉 채워놔도 뭐 정말 새롭게 좋은 종목이 보이면 기존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를 내보내서 넣을지언정 그게 아니라면 절대 더 넣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이거죠. 보시면 뭐 업종으로 예를 들죠. A, B, C, D 네 종목을 넣어놓고 뭐 현금 20% 항상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5종목을 꽉 채울 때는 좀 시장에 대한 어떤 좀 확신 좀 있을 때 5종목을 채우고 지금 4종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시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자 A, B, C, D 4종목을 넣었으면 비중은 똑같이 가는 게 원칙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뭐 A 종목은 뭐 좋아 보인다고 막 50%씩 사고 D, C, D 종목은 뭐 조금만 사볼까 해서 뭐 5%, 10% 사고 이러면 이제 계좌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자체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동일 비중의 원칙이고 이제 A, B, C, D는 이를테면 이제 상관계수가 낮은 종목 이거 무슨 얘기냐면 A, B, C, D 해놨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담아놓는 거는 전혀 이제
포트폴리오에 어떤 밸런스 효과가 없다라는 아, 거죠. 반도체만 예, 다 그렇죠? 채우는 거는. 뭐 ABCD 중에 뭐 셀트리온,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식으로 담아놓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ABCD가 각각 성격이 다르니까 업종으로 구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전기전자 하나, 바이오 하나, 뭐 음식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가격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주식이 객관적으로 이게 지금 싸냐 비싸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싼 주식을 그렇게 해서 이제 편입을 한다. 요게 이제 기본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업으로 하고 있는 저도 포트에 다섯 개 이상의 종목을 넣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재주로 그 10개, 20개, 심지어 수십 개를 넣으시겠느냐. 그러시면 안 된다. 이제 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렇게 포트폴리오를 잡아놓으면 그다음에 이제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 종목이 막 수십 개 있는데 물론 이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그 종목 하나하나가 한 주가 있던 만 주가 있던 그렇죠? 네. 다 나에겐 하나의 종목인 거니까 다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좀 많이 좀 오류를 범하시는 게 뭐냐면 그 종목 하나하나에 자꾸 그걸 가지고 승부를 보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수익이 아니라 계좌 수익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것도 좀 표를 보여주시면. 아니 괘씸해서라도 내가 이 종목은 꼭 네. 수익을 벗어나 나으리라 약간 아니, 이런. 아니 왜 괘씸하냐. 아니. 고스톱, 내가 고생한 게 고스톱 있으니까. 칠 줄 아시죠? 알죠. 그 치는 판마다 다 따요? 아니 그렇긴 하죠. 근데 아니 고스톱 칠 때 치는 판마다 다 따냐고. 아 다 따요 여러분 다 네. 따시냐고. 아니 뭐 그렇죠. 조카 두 장을 네. 들고도 네. 못 따는 게 고스톱이잖아요. 앞에 막 카메라 감독이 웃으시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아 내가 조카를 두 장을 짓고 야 이번 판은 뭐 이거 쓰리고 가겠다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네. 본능적으로 그때 어떻게 하세요? 아 이거 못 나겠다니까. 피박광박을 면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시잖아요. 그게 리스크 관리예요. 아 근데 무슨 주식이라고 들어가는 거 다 드시려고 하면 안 되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이 아니라 계좌 수익률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예를 들면 네. A 종목, B 종목, C 종목, D 종목 물론 다 이기면 나오네요. 자, 네. 자 그렇게 A, B, C도 종목을 구성해서 비중 20%.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포트가 1억짜리 계좌라고 칠게요. 그러면 비중이 20%면 종목당 다 2천만 원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A 종목은 수익률이 30%가 났어. 그러면 600만 원을 벌었죠. 그러면 포트 전체 자산 1억 중에 600만 원을 벌었으니까 저 A 종목은 내 계좌 6%의 수익을 기여한 거잖아요. 자, 그럼 이런 논리로 이제 계산을 보면 자, B는 얼마예요? 400만 원을 벌었으니까 4% 기여했죠. 그럼 C는 뭐냐? C는 200만 원을 벌었으니까 2% 기여했죠. 근데 D는 조금 빠졌네. 그래서 100만 원에 역기여를 했다 이거죠. 근데 네. 이걸 다 더해보니까 1100만 원의 수익이 난 거죠. 그럼 이게 전체 11% 수익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데 A, B, C는 올라가니까 근데 왜 D에 집착을 하냐? 이거 D에 집착하지 마시라니까. D는 오히려 여차하면 깔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라는 얘기죠. 종목은 전투. 계좌는 전쟁, 그죠? 그리고 전 본업이 PB잖아요. 저는 종목 갖고 생색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계좌가 쪼그라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계좌가 늘어야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거고 이기시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좀 상쇄되는 것도 필요한 그렇죠. 거예요, 서로 그러면? 이렇게 얽히고 살펴서 네.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 비중에서 저런 식으로 포트를 꾸렸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D종목은 손실이 났지만 전체적으로 계좌는 11%가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네.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식형 펀드 가입해 보셨잖아요. 주식형 펀드 가입했을 때 여러분들이 운용보고서가 3개월에 한 번씩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아마 도착을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 운용보고서 뜯어가지고 내 펀드에 무슨 종목이 들어있는지 다 보신 적 없죠. 뭐만 봐요? 수익률만 보잖아요. 그죠? 맞아요. 저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오류가 여러분들 이게 이 두 가지에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포트의 기본의 어떤 밸런스가 무너져 있고 그다음에 자꾸 하나하나의 종목에 집착을 하시니까 네. 전체적인 계좌, 그러니까 내 계좌가 전체적으로 지금 플러스라고 했을 때는 종목 70개 중에 예를 들어 60개가 몰려 있어도 계좌가 플러스라면 그 종목을 다 밀어도 계좌는 수익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계좌에서 무슨 종목 하나를 팔아야 돼. 팔아야 되는데 물론 기분은 수익 난 걸 파는 게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 손실 난 걸 판다고 해서 계좌의 평가액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놓치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네. 뭐 이제 포트 위주로 전체적인 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투자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02선에 487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시간이 되면 이제 방송에서 도와드릴 거고 시간 관계상 이제 어려우면 또 추후에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가 어떠한 투자 전략이라도 꼭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논리 그리고 이론으로는 알겠어요. 머리로는 네. 알겠는데 네. 이게 참 클릭.
이게 안 되네요.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계속 이제 하고자 하고 의지를 가지고 들이대셔야 된다라는 건데. 네. 자, 요렇게 이제 꾸려놓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만 하면 되느냐. 되게 쉬워요. 사후 관리만 하면 되잖아요. 네. 사후 관리는 딱 하나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실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종목을 저렇게 해서 이제 밸런스를 맞춰놓잖아요. 올라가는 놈은 냅두잖아요. 저 올라가는 거 어지간하면 냅두지 않습니까? 루멘스 같은 거 계속 냅두니까 막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PI 첨단 소재인데 제가 수익난 종목을 가지고 트레이딩이 아닌 이상 어지간하면 놔두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런데 저 리스크 관리 영역으로 떨어져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럴 때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이런 겁니다.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할 때는 뭐 대형주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매수가 대비 -5% 정도, 그리고 중소형주는 -7% 정도 이탈을 하면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손절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지금 제가 이 시점에 이 종목을 넣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주식을 사면 오를 거라는 판단 때문에 넣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식이 의도치 않게 거꾸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 내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여러분들은 섣불리 물을 타시는 행동들을 많이 하시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이거죠. 내가 지금 이 주식을 사는 이유는 지금 사면 오를 것 같다라는 판단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빠지면 내 판단이 틀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반성을 하고 복귀를 하고 새로운 종목에 다시 도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만 잘하시면 여러분들이 계좌가 어처구니없이 망가지는 일은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은 퍼스트 클래스 매매 3대 원칙 빠르게 보고. 예, 이거 빨리 볼게요. 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추격 매수만 안 하셔도 여러분 반은 이기고 가는 거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3분의 2쯤 이기시는 거고요. 여기 이제 적절하게 포트폴리오 밸런스만 잡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진리는 없다. 저는 요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대박 내드리겠다는 약속은 못 드리는데, 여러분들 계좌가 망가질 거라고는 제가 그렇게는 말씀 안 드릴 자신이 있다. 예,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손절이 어렵고 서툴러요. 그리고 뭐 어제는 다 정리하고 다시 살까 이런 고민도 했다. 뭐 유튜브 글에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 이제 그러면 투자 전략을 원하시는 분들 어떤 상담 접수하셨는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식 초보 어떤 원칙으로 투자 전략 세워야 할까요? 오늘 이 방송이 아마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가에 물린 종목들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라고 또 상담 신청해 주 신 분도 있고요. 현재 20개 종목 보여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정말 20개, 23개, 네. 뭐 30개, 뭐 네. 오늘 뭐 상담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네. 확실히 종목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상당히 네. 많다는 걸 느끼게 되네요. 한 번에 대청소는 네. 하기 힘드시니까 네. 예를 들면 20개가 있다 그러면 10개로 줄이는 노력을 먼저 하시고 네. 그리고 10개로 줄여놓은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5개 이내로 줄이는 노력을 하시고 혼자 하시기 힘드시면 신청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하기는 힘드니까 차근차근 네. 스텝으로 이제 우리가 또 포트 재정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투자 전략 항상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성호 과장과 또 빠르게 달려왔네요. 고맙습니다.